어느 극단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색함의 극치. 어색함의 초절정 두 배우가 만나 극단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어색극단. 오늘의 연극 햄리.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클로디어스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 나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되니까 기쁜 나나니 너희 까불면 혼날 줄 아는 이다. 클로디어스의 말을 우연히 들은 햄리.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엿듣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내가 햄릿 아버지를 죽인 거를 아무도 듣지 못하였거늘 한 번만 너희들 내가 왕인데 까불면 이 칼로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클로디어스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아챈 햄릿은 슬픔에 빠진다. 삼촌이 우리 아버지 죽이고 나 마음 너무 나 복수하고 말 거고 내가.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칼을 빼앗는다. 나는 왕이니라. 나쁜 녀석. 남이 우리 내 왕칼을 훔쳐가고 난 화가 나니라. 삼촌이 우리 아버지 죽이고 난 화가 나서 복수하고 말려고 왔어요. 내가 드디어 햄릿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클로디어스를 찌르는데 뒤집어야지. 클로디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고 난 아버지 복수를 할 뿐이고. 그만! 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몰랐어. 하지만 나는 이제는 잘못을 알았고 난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고 이제는 난 나쁜 녀석! 이제는 숨을 거두리니니. 클로디스! 어느 극단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색함의 극치. 어색함의 초철정 두 배우가 만나 극단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어색극단. 오늘의 연극 아마데우스. 궁정음악장 살리에르는 악보를 보며 교향곡 작곡에 열중하고 있다. 아마데우스 라비디티 나 버티티티코 에브리티티코 스톱 버티티티코. 아이씨 아바 이때 어디선가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교향곡이 들려온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을 듣고 깜짝 놀라는 살리에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애써 무시하려 하지만 그 음악이 자꾸 끌린다. 진짜 난 천재고 정말 음악 열정 있고 음악 열정 있고 나는 음악 열정 있고 작곡 작곡을
정말 잘한다는 난 말을 하고 싶고 그래요. 너가 지금 나한테 잘난 척을 하면 안 듣지? 화가 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악보를 강제로 빼앗는다. 얼마나 잘난... 조용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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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릴. 나나 나나 좋다. 야, 네가 그렇게 음악을 잘한다면 네가 그렇게 잘하더니 니냐? 난 천재고 어떤 것도 잘 만든다는 그 사실을 난 알고 있어. 그러면 네가 이제 앞으로 음악을 잘한다면 죽을 때 들을 수 있는 진호곡을 들어보더라 아니? 보거라! 내가 죽을 때 들을 진혼곡을 만들라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모차르트는 서서히 미쳐가는데. 실성한 모차르트를 보며 살리에르는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만! 난 너가 이렇게 미칠 줄 몰랐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든 난 나쁜 녀석! 어느 극단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색함의 극치, 어색함의 초절정 두 배우가 만나 극단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어색극단. 오늘의 연극 삼총사. 왕의 암살을 기도하고 있는 로시프로 백작은 왕을 지키려는 달타냥을 증오하고 있다. 나쁜 녀석, 네가 나를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나쁜 녀석, 이 촛불이 꺼지듯이 달타냥 네 녀석 목숨도 내가 끊어지게 하겠나이니까. 아이씨. 야! 아싸파! 아우, 야! 이때 로시프로 백작을 계속 공격하러 조용히 접근하는 달타냥.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로시프루 백작. 너 나쁜 녀석. 나는 칼싸움 잘하고 왕을 구하고 싶을 뿐이고 왕을 위해 몸을 바치겠어요 내가. 너 녀석 지금 네 검도 네 지둥이처럼 빠른지 어디 한번 두고 볼까나. 나는 칼싸움 잘 진짜 하고 왕을 엄청 내가 구하고 싶을 뿐이고. 너 좋다. 나랑 한번 결투를 한번 해보자구나. 좋아. 녀석, 짝. 죽었어. 너, 나한테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여기 있는데. 이제는 너는 항복하실 거죠? 아이. 잠시 당황한 달타냥. 그러나 이내 당당해진다. 나는
칼싸움 잘하고 왕을 구하고 싶을 뿐이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당신만 착하게 살면 난 그걸로 행복해요. 로시프르 백작은 달턴양의 이 말에 감동한다. 나는 이 칼이 필요가 없어. 나는 너가 이렇게 착한지 몰랐어. 나는 이제 나쁜 녀석, 너는 좋은 녀석. 나는 이제 칼도 필요 없고. 반성하는구나, 로시포르 백작. 아따고, 진짜. 로시포르 백작, 달타냥. 어느 극단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색함의 극치, 어색함의 초절정 두 배우가 만나 극단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어색극단. 오늘의 연극 춘향전. 어떡해요 아씨. 향단아, 난 지조 있고 이몽룡을 사랑한 것 뿐이고 절대 수청 안 될 거고 그래. 이때 춘향은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노래를 부른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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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 나 노래 그만하고 싶고 그래. 아무튼 이 사실을 알리거라. 예 아씨. 정말 난 보고 싶고 진짜 너무 좋고. 춘향이의 그... 말을 우연히 듣는 변사 또. 김부도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 너무 좋다다. 너 말고 이몽룡이고. 이 말을 듣고 무안해하는 변사 또. 좋다. 그럼 나도 너한테 그냥 강제로 뽀뽀를 하자. 일로 와. 수청 안 들어요. 수청 안 들어. 안 들어. 수청 어때도 세게 해. 형 왜 그래요? 난 지조 있고 이몽룡을 사랑한 것 뿐이고 수청 안 될 거고 그래요. 변사 또는 암행어사가 출두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떡해. 지 오지 말라 그래. 난 지조 있고 이몽룡을 사랑하는 것 뿐이고 아무튼 우리 오빠한테 오늘 빠따 한번 맞으실래요? 안토니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건만 아직도 갚질 않다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샬록,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요. 제가 돈 금방 갚을게요. 네, 제발 야, 시간을 주세요. 감정 더 싫어. 감정 더 싫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뭐야. 야. 네. 안습 선배님한테 인사 90도로 확실해.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확실히 줘. 일건아. 예. 얘네 뭐 연습하는 거야? 아. 요번에 제가 베니스에 상인 연습 좀 시켰는데요. 그 어려운 작품 시키지 마, 연습. 야, 안스 선배 앞에서 보여줘, 너. 예. 너 대성이부터 해봐. 안토니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건만 아직도 갚질 않다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아유. 야. 연기가 왜 이렇게 상투적이야? 가슴으로 연기해. 증오심을 펼쳐야지. 에너지 있게 에너지, 어? 자, 해봐. 나쁜 녀석!
돈을 갚기는데 안 갚으면 안 듣지? 아,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아, 다음 제동이. 예, 선배님. 한번 해봐. 예, 선배님. 샤일록,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 금방 갚을게요. 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유. 야, 안토니오, 연기 메소드가 왜 그러니? 안토니오는 슬픈 애야, 가여운 애야, 감정으로 얘기를 해야지. 시선 처리 똑바로 하고, 봐! 네. 샤일록? 난 진짜 돈 갖고 싶고 좀 돈이 없을 뿐이고 나 시간을 좀 주고 좀에다 메소드를 줘봐. 어, 울고 있는 거야? 어, 일거나 우리끼리 때는 울지 마. 볼 때나 울고. 야, 네. 니네들 둘이서 호흡 한번 맞춰봐. 네. 베니스 상인에서 너가 우연히 발견하는 역할 한번 보여드려. 해봐. 예, 예, 알겠습니다. 샬록에게 내가 돈을 안 갚았어. 어떡하지? 들키면 안 되는데. 두렵다. 어떡하지? 안토니오, 네. 네가 내 돈을 안 갚아? 아, 진짜 연기가 그따위야. 예? 이게 어떻게 베니스의 상인이야? 동네 시장 상인이지. 선배님 말씀 맞아. 너 지금 호흡이 전혀 안 맞아. 둘이 네가 얘 우연히 발견하는 거 아니야? 때릴 땐 진짜 때려야 되는 거야. 그게 아, 연기야. 너 한번 봐. 보여주자. 봐, 안 되겠다. 봐. 샤일록? 난 돈 없고 돈을 갚고 싶을 뿐이고 근데 못 갚는다고 날 혼내고. 아, 무섭다. 무섭다. 나쁜 녀석! 감히 도망을 다니면 안 듣지! 잡히기만 해보라. 가만두지 않을 터입니다. 너! 감히 돈을 안 갖고 다녀. 연기 맛있어. 이게 연기야. 너네 다음 주 할 작품 뭐야? 예, 뮤지컬 라이온킹입니다. 라이온킹? 네. 뮤지컬 이거. 아오. 그러면 너네 역할은? 제가 사자고요. 제가 기린입니다. 사자부터 해봐. 사자는 분장을 해서 이빨을 사자 이빨을 붙여가지고. 왜 뭔 분장을 해? 사자 역할이면 이미 넌 사자야. 어? 그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봐. 내가 사자가 된단 말이야. 봐. 이게 사자야. 밀리면 것 같아 지금. 기린해. 네, 선배님. 너. 아, 선배님, 저는 그때 소품으로 목을 길게 만들었어. 야, 소품에 의존하지 마. 네가 기린이 돼 있어야지. 네. 네가 기린 돼 있으면 목도 길어져. 네. 봐, 난 지금도 기린이야. 나 일곤 선배 아니야, 기린이야. 예. 아, 못 참겠다. 먹고 싶다. 아유, 아.